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노란딱지는 정치적 아이콘 같이면서 우파 유튜버들도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의 불만이 제일 야당으로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 노란 딱지 문제가 아주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딱지가 유독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정책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이게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논란입니다. 이게 유튜브가 네. 그 노란 딱지 정식 명칭으로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인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2017년 8월이에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불만의 목소리는 나왔어요. 일례를 들면 뭐 작년 4월에 미국의 한 유튜버가 그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을 거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그 총기 난사를 하고, 예, 총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네. 스스로 또 목숨도 끊는 네, 사건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초반에는 뭐 IT 쪽이나 뭐 게임 쪽에서 유튜버들이 어,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무슨 이유로 내가 광고가 제한되지? 이런 논란이었던 건데 계속 있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한테 이 노란 딱지가 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이슈로.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 노란 딱지를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올리는 분이? 예.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고. 관리자만? 예. 일반 시청자는 거기에 딱지가 붙는다고 해서 영상이 막 안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하지만 광고가 제한된다. 뭐 그리고 붙지 않는다. 뭐 추천 영상이 좀 더 안 뜰 수도 있고. 아. 예. 그런데 이 정확히 어떤 영상에 이 노란 딱지가 붙는 걸까요? 그 광고주의 친화적이지 않은 주제가 11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몇 개만 말하면 네. 뭐 이제 부적절한 언어, 네. 욕하고 이런 거겠죠. 네. 그다음에 폭력, 네. 성인 콘텐츠, 네. 담배, 총기, 마약 관련 등인데요.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네. 내용에 자기네들 광고를 실으면 이미지 자체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오히려 마이너스지. 네. 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 사실 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안 controversial sensitive 거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controversial sensitive 갑자기 영어로 하고 다녀요. 네. 오케이. 내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관련된 사례 예 이그젠플이 좀 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쟁이나 죽음에 관한 민감한 사건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분쟁 뭐 테러 극단주의 성적 학대 영상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로 명시가 돼 있어요. 정치적 분쟁? 정치적 분쟁이 좀 애매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 네? 구글 코리아 측에 물어봤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내부 정보를 정말 외부에 절대로 안 알려주거든요. 네. 결국 답변은 설명해 주신 네? 그 원칙 그대로 따를 뿐이다. 여기까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미국에도 본사에 직접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업계에.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유튜브의 전체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또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대결을 부추기는 극단적 표현을 아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죠. 이걸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그럼 정치 아이템이라고 해서 다 딱지가 붙는 건 아니고 아마도 그 혐오나 대결, 갈등을 부추기는 영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제재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딱지가 붙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감 때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한 게 아까 말씀하신 윤상직 의원인데 네.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버 35개 채널을 대상으로 네. 설문을 해봤더니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란 딱지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체적으로 실험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딱지를 받은 채널에 아무 내용 없는 영상을 그냥 올렸더니 네. 올리자마자 이것도 노란 딱지가 붙더라. 그리고 나서 파란 딱지로 바뀌더라. 그 말은즉슨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노란 딱지를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블랙리스트다 뭐 이거지. 그렇게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지난주 목요일에 네.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누리꾼들이 일종의 가짜뉴스 보수 유튜버를 집단적으로 신고하거나 페이크뉴스라는 댓글을 대량으로 달면은 AI가 이를 감지해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이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이 그런 활동을 벌였고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감 때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국감의 증인으로 존리 구글 대 존리 구글 코리아 아 욕하시는 줄 알았어. 아 이름이 존리 발음 예 발음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신고와 댓글은 노란 딱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 정말 사실일까요? 네, 이게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짜여지는지는 구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보 공개 청구하고 막 정치권에서 막 압박 넣고 공개하라고 다 해도 이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고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질의응답 말고는 딱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노란 딱지가 정말 보수 채널에만 붙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똑똑백똑 그러니까. 붙어도 붙었다면서요. 저희 노딱이 붙었어요. 노딱. 물론 이제 저희 그 별도 브랜드 계정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계정에는 광고는 안 걸고 있는데 네. 저희 뭐 KBS, KBS 라디오 채널 KBS 콩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광고가 걸리는데 쫙 보니까 거기에 노딱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2주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성범죄자 배달 관련 문제. 왜 받은 거지? 네. 뭐가 썸네일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자극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논쟁적인 네. 주제도 아니고 어디 편향된 내용도 아닌데 왜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제목, 본문 내용, 그리고 태그 내용, 영상 내용을 다 AI가 들여다봐서 이제 판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측해보기로 어쨌든 키워드에 성범죄, 뭐 강간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태그에 넣었어요? 그게? 태그에도 넣었죠. 강간이 들어가 있어요? 성범죄, 강간, 뭐 성추행 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그렇게 예측해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되게 논쟁적이었던 콘텐츠에는 안 붙었는데 저희는 사실 뜬금없이 그런 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이슈 다루지 않는 분들도 많이 붙고 10대들 채널에도 붙고 하다못해 귀농 생활기를 올리는 채널이 있는데 거긴 왜 붙어요? 거기에도 막 붙어요. 그러니까 뭐 실례를 들자면 그물에 걸린 고라니를 구해줬다. 그리고 집에 반딧불이가 왔어요. 이런 영상에도 노딱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거를 다시 복구한 사례들도 있고 이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진보 성향 채널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한 42만 명 규모의 이른바 그 응징 취재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한 80-90% 영상에 노딱이 붙는다고 하고 또 JTBC 뉴스에도 보면 되게 많이 붙어있고 또 저희 팩톡뿐만 아니라 저희 KBS의 시사식격이라는 프로그램 얼마 전에 생긴 게 있어요. 네. 거기에도 보니까 딱지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보수 유튜버들한테만 노란 딱지가 붙는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상식 의원 자료는 이 35개 채널 중에 노딱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반대로 똑같이 진보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35개를 뽑아가지고 노딱 붙은 그 개수라든지 확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드러나는 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 아직 그렇게 크게 영리하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그 신혜식 대표 그분이 한 110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이분이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노란 딱지 긴급 자담에 나오셨어요. 나와서 했던 문제가 특정 우파 유튜버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유튜브의 아이콘 대표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거 없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지효 씨 지금 되게 이제 몸이 되게 힘드신데 바나나 하나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자 AI가 바나나가 바나나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0%. 아 이거 나 왠지 알 것 같아. 원숭이보다도 못하지. 왜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AI 좀 아세요, 좀? 아니, 원숭이가 뭔 소리지? 바나나인 건 맞출 확률이 97%인데 바나나 옆에다가 약간의 토스트기랑 바나나랑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사진을 딱 붙이잖아요? 그럼 토스트기로 인식을 해요. 그만큼 알고리즘의 허점이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노란 딱지를 받았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란 딱지를 붙인 거에 대해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은 네. 일종의 이의 제기를 하는 네. 건데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구글 직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거를 봐서 판단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파란 딱지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딱지가 유지되기도 해요. 근데 영상이 게시된 직후에 원래 조회수가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광고 제한이 풀려도 어느 정도 손해는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가 팁을 추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영상을 올릴 때 네. 그 비공개나 미등록 영상으로 하면 네. 그 공개는 안 되는데 네. 영상은 유튜브 서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AI가 어쨌든 검토하잖아요. 제 떡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떡을 이렇게 드시고 네. 이거 꼭 실어주세요. 저희 오늘 라운 우리 스튜디오 뒤에 보이시지만 뭐 개소식이 있어가지고 떡을 좀 했더니 지금 떡을 먹고 떡 하나씩 드시죠. 꽃떡입니다. 꽃떡. 꽃길만 걸으라고? 네. 자 어쨌든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AI가 검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뭐 노란 딱지가 붙었다 그러면 다시 이의제기해서 뭐 처리하면 되고 파란 딱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게시 버튼 눌러서 바로 게시하면 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미리 올려놓고. 올려보고.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업로드한 입장에서는 빨리 영상을 올려서 남들보다 빨리 이거를 그렇죠. 선점을 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게 가장 속 터지긴 하죠. 예. 어쨌든 이게 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안 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라든지 신뢰도를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또 노력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만드는 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영향력도 네. 커졌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이 노란 딱지를 검토하는 게 저는 100% AI가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사람이 한다고도 하시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설명하는 건 이런 거죠. 1차적으로 AI가 판단을 한다. 근데 이제 뭔가 맥락에 기반한 좀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거나 네. 아까 뭐 이의제기, 검토 요청을 한 사안은 어쨌든 구글 직원, 사람이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직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그쪽 인력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 관련 업무 직원 한 만 명 이상을 충원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구글 전체에서 뽑은 인원이라서 그중에서 유튜브 담당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특히 한국 콘텐츠 담당이 몇 명인지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는 네. 한국어가 가능한 구글 직원이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외면 싱가포르냐 뭐 미국인이 어디냐 그것조차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보안을 유지해 이걸 다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보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알려줄 수도 없고 중앙 집권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모든 걸 사실 통제하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지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가 이렇게 막 되게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노란 딱지 업무는 수익화 담당 부서에서 꼭 있는데 네.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제한을 가하고 네. 제한을 풀어라 뭐 이런 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일단 뭐 누가 담당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요. IT 전문가라든지 IT 전문 기자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말하는 네. 게 보수 유튜버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맞아요. 우려들이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이제 시킨 건 아니다. 네. 구글을 건들 수 있는 조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글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수 유튜버들 다 제안해? 약간 좀 트럼프도 못하 트럼프도 이건 못하는 트럼프도 거. 못해요. 네. 그 최근에 보니까 가로세로 땡땡땡이라고 강모 씨 한 53만 명 넘는 강용석 네. 씨가 만든 채널이 있는데 거의 다 붙었다고 그러던데 네. 나와가지고 최근에 거기서 구글 코리아의 특정 임원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분이 과거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구글 코리아와의 작당을 해서 어떤 지령을 내렸고 야. 노란 딱지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시네. 근데 상상력이. 근데 알아보니 그분 업무는 대관, 대외 업무를 하는 분이고 수익 관련 파트 뭐 이런 노란 딱지에는 하등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뭐 네, 뭐 그래요. 이것도 안 관련이 관련이 있다고 쳐도 일을 하는 건 네, 맞네요. 상관이 뭐. 없어도 뒤에서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 애. 했다고 쳐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그렇죠. 구조는 아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너무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재생산은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유튜브 생태계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규제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활발히 일어나도 모자랄 시간에 네.
너무 이렇게 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는 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구동되고 있는 AI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 오판을 내리는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AI를 훈련시키는 건 사람이에요, 사실. AI 넌 이렇게 이렇게 해라면서 바로 잡아주는 지도학습을 하는데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데이터를 더 충원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하면 더 완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가다듬어야 되고요. 유튜브도 검토 요청하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유튜브에서 이거를 이제 하는 기준에 이런 걸 조금 더 공개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가짜뉴스 이슈가 더 커질 텐데 이게 논란의 중심에 더 설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를 좀 어떻게 좀 투명하게 조금만 더 공개해야 돼. 의혹 제기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Hey Google, please give me information. 네, 이번 주 주제 유튜브의 노란 딱지는 유독 보수 채널에만 집중된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폭격 맞겠네. 댓글 폭격. 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떡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역시, 지호씨.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승복하면 되죠. 네, 이번 주 내용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꾹! 안녕!